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국어 실력을 지켜주는 비밀 요원 가혜란입니다. 요즘 두근두근 한국어를 시청하면 한국어 실력이 몰라보게 좋아진다는 중요한 비밀이 새나가서 제가 아주 바빠지고 있어요. 오늘은 목숨 걸고 임무를 수행하는 첩보원들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어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어떤 드라마인지 1급 비밀을 공개합니다. 오늘의 드라마는 한국 방송 사상 최대 규모의 첩보 액션 드라마 아이리스입니다. 아이리스는 국가안전국 비밀요원 최승희와 그녀를 사랑하는 김현준과 진사우, 그리고 북한의 첩보 요원들과 비밀 테러 조직 아이리스 사이에서 벌어지는 첩보전을 다루고 있는데요. 사우야. 남북 대치 상황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음모와 배신, 비극적인 우정과 사랑이 긴장감 있게 펼쳐져 뜨거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월드스타 이병헌과 대한민국 최고 미녀 탤런트 김태희가 사탕 키스를 나누던 장면 기억하시나요? 수많은 화제를 낳았던 드라마 아이리스에서는 알아요와 몰라요를 배우려고 합니다. 집중해서 시청해보세요. 현준은 대학 캠퍼스에서 우연히 만난 승희에게 첫눈에 반합니다. 저기요. 왜요? 너 이렇게 무식한 놈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보고 느낀 대로 말했을 뿐인데요. 아직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알 기회를 주지. 차나 한잔합시다. 하지만 홀연히 사라진 승희를 찾다가 그녀가 정보국 직원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죠. 교수님. 저기 그때 왜 그 여학생 있지 않습니까? 그 요즘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모르는 학생이세요? 그 친구 청강생이었어요. 비밀요원으로 함께 일하게 된 두 사람은 사랑하는 사이가 되는데요. 아이리스의 음모로 인해 오해가 쌓입니다. 너 인질로 잡혔을 때 현준이 만났냐? 네. 널 왜 살려준 것 같아? 모르겠어요. 서울 시내에서 폭탄 테러 사건이 예고되며 위기감은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캡은 어디 간 거야? 저기 있던 물건 옮긴다고 나갔어. 어디로 갔는데? 나야 모르지. 그 물건 뭔지 알아? 몰라. 다들 그게 왜 이렇게 궁금한 건데? 와, 사랑과 음모가 뒤섞이면서 정말 엄청난 긴장감이 느껴지죠? 여러분은 승희와 현준의 앞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혹시 아세요?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이런 대화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사실이나 상황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있을 때 알아요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승희의 이름을 알고 있다면 알아요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알아요, 이렇게요. 어른에게나 더 격식을 갖춰 높임말을 한다면 압니다라고 하고 친구나 아랫사람에게 반말을 한다면 알아라고 말하면 됩니다. 저 사람 이름을 알아요. 한국 배우 김태희를 알아요. 한국어를 알아요. 그렇다면 알아요의 반대는 뭘까요? 바로 몰라요입니다. 몰라요, 이렇게요. 높임말로는 모릅니다라고 말하고 반말은 몰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이름을 몰라요. 한국 배우 김태희를 몰라요. 한국어를 몰라요. 이렇게요. 요즘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널 왜 살려준 것 같아? 모르겠어요. 그 물건 뭔지 알아? 몰라.
그럼 상대가 아는지 모르는지 질문과 대답을 해볼까요?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보려면 알아요의 끝을 올려서 의문형으로 바꿔 말하면 되는데요. 알아요에서 알아요? 라고 하면 됩니다. 저 사람 이름을 알아요? 한국 배우 김태희를 알아요? 그럼 대답은 어떻게 할까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안다면 알아요 또는 네, 알아요 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 이름을 알아요? 라고 질문하면 알아요 라고 말하는 거죠. 한국어의 경우를 볼까요? 한국어를 알아요? 라고 질문하면 네, 알아요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른다면 몰라요 혹은 아니요, 몰라요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한국 배우 김태희를 알아요? 하고 질문하면 몰라요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한국어를 알아요? 라고 물었을 때 아니요, 몰라요 라고 말하면 됩니다. 질문을 할 때는 알아요와 몰라요의 끝을 올려서 물어보고 대답할 때는 네, 알아요 또는 아니요, 몰라요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널 왜 살려준 것 같아? 모르겠어요. 그 물건 뭔지 알아? 아, 몰라 몰라.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압니다. 압니다. 모릅니다. 모릅니다. 알아. 알아. 몰라. 몰라. 첩보 액션 드라마인 아이리스에는 한국의 특별한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특히 현준과 사우가 군대에서 특수훈련을 받는 장면이 눈에 띄는데요. 두 사람은 훈련과 기합을 같이 받으며 우정을 쌓아갑니다. 아, 뭐잖아. 또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새끼 고생을. 내가 너 구해주려고 중대장 갔다 왔던 거 아니야, 새끼야. 네가 막 얘기 안 했으면 이 고생 안 하잖아. 안 잘한다, 끊어 빨리. 건강한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군복무를 한다는 걸 아시나요? 2년 가까이 전국 각지의 군사 요충지에 배치돼 나라를 지키는 건데요. 고된 훈련을 받는 게 쉽지는 않지만 군복무를 마치면 나라를 지키는 진정한 사나이로 거듭나게 된답니다. 그럼 오늘 아이리스를 보면서 배운 말들을 정리해볼까요? 어떤 사실이나 상황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어볼 때는 알아요? 하고 물어봅니다. 안다면 네, 알아요. 라고 대답하고 모른다면 아니요, 몰라요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두근두근 한국어 다음 시간에 만나는 것도 알아요? 네, 알아요 라고 대답하셨죠?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 제 이름은 알아요, 몰라요? 전화번호 알아요? 전화번호 알아요? 한국말 알아요, 몰라요? 이렇게 쉬워요. 힘들어요. 괜찮아요. 아, 정말? 네, 충분. 압니다. 모릅니다. 알아, 몰라. 추워요. 지금 추워요. 아마 옛날에 어렵지만 지금 추워요.